글쎄, 굳이 뭐 습관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.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는 것,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어떨 때는 틀린 대로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기가 틀리다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자꾸 연결 짓고 그 다음에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, 그런 훈련, 이게 예,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. 이제 뭐 사회가 전부 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가는 거니까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사실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사회적인 편견이겠죠. 깔려있는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편견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깨닫는 거, 그 의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여성들조차도 자기가 환경 받아들이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혹시 이게 이상한데 어떻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. 그 저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남성 수학자들이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렇게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는 있어요. 저는 게으른 수학자다. 저는 수학을 하면서도 항상 뭔가를 좀 단순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거든요.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쉽게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? 가능하면 뭔가 좀 쉽게 어떻게 빠져나가 볼까? 그래서 게으른 수학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.